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드림돌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멘토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SK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를 좀 드리고 네. 제가 잡매거진 나와서 누누이 그 기업들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좀 영어 같은 걸안 보겠다고 했으면 실제로 받지 않아야지 그 취준생들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냐 그렇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SK가 과감하게 이렇게 뭐 우린 안 받겠다라고 해버림으로써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취준생들한테 적어도 영어가 굉장히 부담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뭐제 말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마치 제 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설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졸업한 취업준비생 김설입니다. 이제 상반기 공채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도 많은 거 배우고 서류도 통과하고 면접도 잘 봐서 이번에는 좋은 소식 꼭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뭐 거의 서류 전형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뻔한 얘기는 뻔하게 하는 것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SK만 봐도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사진 빼자, 영어 빼자, 목 빼자라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연락처랑 연락은 해야 되니까 기억했다고. 연락처랑 이름이랑 그다음에 전공과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학점. 맞아요. 그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공과 학점 왜 남아 있는 거냐면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 경력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자소서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좀 맞는 사람인가 안 맞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은 뭐 영어 점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소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진 씨가 100%라고 말했는데 그건 좀 심하고요. 95%는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소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작성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예전부터 자기만의 얘기를 꼭 자소서에 많이 써서 좀 이렇게 튀면서도 논리적으로 저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렇게 강화됐다고 하면 제가 이제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이렇게 괜찮은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더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요. 자소서 쓰는 것 자체도 이제 또 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더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직접 전문가 입장에서는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김설 씨가 자소서를 써오면서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소서에서 내 자소서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딱 나오나요? 아, 제가 제 자소서를 네, 썼을 그 때요? 자소서를 보면 사람들이 이 자소서를 보면 아,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겠다라고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전공이 또 이제 공예과다 보니까 저는 창의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항상 살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이 말씀드릴 수 자소서를 있을 딱것 보면 아, 이 같아요. 친구는 정말 창의성이 넘치는 친구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야, 이거 꼬리에 꼬리를 움직이는데요. 면접 같은데요. 저는 제가 되게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어떨지 정확하게는 잘 네, 자, 모르겠어요. 저런 거죠. 말하자면 이 자소서는 주제가 있잖아요. 결국 나를 뽑아라.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난 이런 점이 뛰어나니까 나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창의적이야. 창의적이야. 너무 창의적이야. 굉장히 강조가 돼서 딱 봐도 야, 이건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 약간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취준생들이 자소서에 무엇을 써야 될지를 그 형식적으로 알고 있지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걸 반드시 강조하는 뭘 써야겠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도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자소서 쓰는 가장 어려운 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의 중요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사실 면접에서는 거의 뭐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제 질문이 나온다고 그렇죠. 봐도 뭐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자소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면접의 기초 자료라고 할수 있는 거죠? 면접의 기초 자료일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걸 빼면은 뭘 물어볼 거냐라고 한다면 아침 뭐 먹었어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것만 물어봐도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니까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 처음에 들어갈 때 면접관한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막상 들어가 보면요. 면접관이 나를 안 봐요. 왠지 아세요?
자소서 보느라고. 아. 이거 딱 보고 있으니까 뭐 아예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소서를 쓸 때는 이미 면접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소서를 이제 좀 잘된 사람들이 자소서를 베껴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고한다고 본인들은 말을 하지만 네. 그런 것들도 면접관들이 바로 구분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요. 근데 하도 이제 보다 보니까 이런 건 너무 진부하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네, 그런 건 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 친구가 진부한 친구일 수도 있거든요. 베껴 쓴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면접에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통과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너무 진부하면 통과가 안 되지만 될 수도 있는데 면접 가서 그게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일에도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명쾌하게 발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이랬는데 앞에서 막 죽상을 쓰고 앉아 있어요. 되게 부정적인 얼굴 앉아 있으면 네.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구현된 이 사람이 아닐 때 아, 이 친구는 베껴썼구나라고 들통이 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죠. 베껴썼군요. 예. 그래서 자소서는 조금 더 진실되게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자소서에 꼭 들어가야 될 어떤 자신들의 장점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꼭 좀 담겨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당연히 장점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저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저를 꼭 뽑아주세요라고 하면 거기 온 사람 중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다 자기가 성실하다 정도는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서리 씨가 얘기한 대로 저는 창의력이 있다 이런 말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을 보여주세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태도적인 거 말고요. 저는 뭐 한번 물면은 놓치지 않는 불독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능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태도나 인성적인 것 말고 능력적인 부분, 저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내가 분석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분석력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성실하다는 사람이 정말 성실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좀 능력적인 장점을 좀 어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또 자소서 항목 중에 뭐 뭐뭐에서 뭐뭐했던 경험을 쓰시오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네. 사실 제 생각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경험이 거기서 거기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럴 때 조금 더 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같은 경험이라도 좀 다르게 얘기하기? 표현하기. 네, 다르게 표현하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가령 문제해결력이 난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해외여행 갔다가 뭐 이렇게 좀 뭐를 여권을 잃어버렸다거나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경찰한테 차분차분 얘기해서 네. 결국 이렇게 해냈다 그런 네.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얘기는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던 친구 중에 하나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지만 어쨌든 맨체스터 감옥에 갇혔다. 이게 제목이에요. 맨체스터 감옥에? 네, 맨체스터 감옥에 갇히다, 갇혔다. 뭔지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이건 뭐지? 하고 네. 딱 보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지성이 막 맨체스터 할 때 네. 맨체스터 구경을 간 거예요. 그 네. 축구장에. 근데 거기에 안표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사설 경비원들이 얘가 안표를 샀다라고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잠깐 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그 사설 감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갇혀 있는데 네.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쵸.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난 안표를 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가 있으면 뭐 정당하게 샀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이 맨체스터 감옥에 언제 한번 와보겠느냐. 갑자기 급 관광객 모드로 막 사진 찍고 네.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서 이렇게 좀 있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밝혀지긴 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야 이게 진짜로 그 나쁜 짓을 저지른 애가 저렇게 여유 있게 하진 않는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도 뭐 그게 안 밝혀졌다 하더라도 보내줄 생각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갔을 때 잘 된다는 걸 느껴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되게 뻔한 주제로 가는데 여권 잃어버려서 이랬다라기보다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눈이 가는 그다음에 뭔가 다른 경험을 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렇게 쓰시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나의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한수 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령 그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령 이 직업 방송에 나온 우리 여태까지 취준생들이 많잖아요.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뭐 누구보다도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뭐 그러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직업 방송에 나가서 잠매거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이러면은 방송도 나갔어요? 그쵸? 이러면서 뭔가 재밌잖아요. 네, 네. 또 면접관도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똑같은 프로젝트 맞아요. 수업을 통해서 뭐 과제를 날려버릴 위험에서 네.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끝까지 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끝까지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잔매거진에서 갔다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생방송이 망칠 위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가 훨씬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분석력이 저는 이래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직업방송에 나갔을 때 무조건 한 번은 직업방송 얘기를 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자소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를 좀 터뜨려주면 약간 이런 데 나갔어요 라고 하면서 면접에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게 쉽거든요. 저도 그거 본 적 있는데 라고 한다든가 거기서 그럼 어떤 걸 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뭔가 좀 일반인들이 하지 않았던 경험 내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라도 좀 해가지고 깔때기처럼 무조건 그쪽으로 그 가져다 놓는 쏠리게끔. 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련한 질문이 나오게 마련이겠죠. 그러니까요. 김솔 씨도 네. 질문을 유도할 만한 특이한 소재나 경험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자소서나 이런 면접 쪽에 잘 얘기를 풀어나가야겠다 네. 이 생각도 하고 충분하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족 친구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거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메뉴판 만들기를 해줬던 적이 있어서 그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그런 봉사활동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가령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했다가 네. 아니라 조선족과 같이 울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죠. 왜 울었어? 라고 했을 때 조선족과 같이 그런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얘기도 듣게 되고 생각보다 좀 부당한 취급도 받고 또 약간 이건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나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열심히 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한국어라는 그 말을 쓰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 교육을 그냥 봉사가 아니라 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그런 일이다 라고 느껴서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 사명감이 생겼다. 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붙이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쵸. 또 달라지네요. 예. 정말. 예. 또 포장을 어떻게 잘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면접 질문을 유도하는 두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그 제가 이제 좀 뭔가 같은 소재라도 그 좀 특이한 소재를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한국 교육을 했다라는 소재로 그냥 끝나면 그런데 거기서 조선족과 교감하고 그 조선족의 집에도 가보고 하면서 같은 경험이지만 카테고리를 밑으로 잡는 거죠. 밑으로 잡아서 가령 뭐 저는 굉장히 겁이 많은데 번지점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통해서 나를 뭐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줄 때문에 운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 번지점프 줄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경험 들어가는 거예요. 가령 뭐 제 몸무게가 몇인데 그걸 해보니까 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했고 그래서 이 그 전문가한테 그 사람한테 이 줄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전문가를 믿고 해라 라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 결국 그 전문가 말이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 전문성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 얼핏 봐서 안 되는 건데 전문가가 딱 얘기해서 딱 하니까 그게 맞는구나. 그래서 내가 전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한 가지 소재지만 그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네.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그 예술에서 말하는 낯설게 하기 있거든요. 네.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은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시각으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질문도 나올 테고. 네. 여기에 부합하는 어떤 소재가 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인도에 이제 엄마 나이 때 되시는 여성분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매일 밤에 인도 커리 음식이나 인도 음식 같은 걸 저희한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한국 홍보 활동할 때도 도움을 많이 주셨던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지극히 평범한 소재인데 이거를 어떻게 질문을 뽑아내면 질문이 막 유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도 사람에게 카레에 들어가는 당근을 어떻게 쓰는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썰어야 돼요? 이거 나오잖아요. 네. 네, 이거 삼시세끼 같은 분위기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큰 데부터 이렇게 가는데 네. 거꾸로 여기서부터 올라가가지고 결국 인도 사람과 이렇게 교류한 적이 있다까지 가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시작하시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이렇게 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표현을 달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귀에 좀 쏙쏙 맞습니다.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나 특기도 좀 평범하게 쓰는 게 아니라 잘 강조해서 뭔가 직무와 연관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들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취미나 특기 하면은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취미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 TV 보기 막 이런 건데 그 취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저는 뭐 테니스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못도 좋아하고 못도 좋아하고 나열하면 네. 별로 그렇게 그 취미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요. 족구 하나만큼은 정말 잘합니다. 라고 하면 아, 이 친구 진짜 족구는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취미나 특기는 사실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쉬운데 정말 내가 이거 하나 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취미도 좀 사실은 뭐 어느 거라도 좀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취미 있죠. 좀 다른 취미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색다른 취미. 그 아주 색다를 필요도 없고 네. 아주 색다라도 좀 이상하잖아요. 저는 뱀을 기르는 게 취미입니다. 이러면. 근데 이제 아주 다를 필요보다는 그러니까 네. 여성인데 되게 남성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다거나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예전에 이제 태권도를 보통 어렸을 땐 다 하는데 끝은 안 하는데 얘는 대학생 때까지 태권도를 한 거예요. 다이어트도 할 겸 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래서 태권도가 어느새 3단, 4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따가 취미 특기를 태권도에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아니 취미가 태권도면 태권도 잘하나 보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돌려차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나? 근데 이 학생이 예. 바지를 입고 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자기도 생각을 한 거죠. 아, 여학생인데요? 네, 그래서 예. 돌려차기 한번 하고 붙었다는 돌려차기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취미 특기 작성도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솔 씨는 자소서에 취미 특기 어떤 것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미술을 전공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이렇게 보고 따라 그리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남아 있어서 네. 카페나 아니면 누구 친구 기다릴 때 이제 끄적끄적 이제 앞에 보이는 사물 같은 거를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 취미란에 사물 그리기라고 많이 써요. 좀 특이해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네. 예전에 네. 남산에서 제 얼굴 그려주셨던 분 아니에요? 접니다. 그때 굉장히 이상하게 그래서 빈정상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럼 면접관이 내 얼굴도 지금 뭐 잠깐 30초 동안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사물 그리기가 취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라고 당장에 내 얼굴을 그려달라는 건 약간 너무 사리사욕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그리면서 그럼 어떤 생각을 했어요? 라고 해서 좀 특이한 취미다 보니까 뭐 독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단 이게 좀 더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럼 그리기 시작했는지, 그럼 사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하시면요. 확실히 다른 친구보다는 좀 다르게 느껴질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물들의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펜이면은 볼펜이 어떤 생각을 할까? 볼펜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우리 뭐 광고에도 감자가 나 좀 먹어줘, 나 좀 먹어줘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사물을 그리다 보니까 저 의자라면은 아, 이 사람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물들의 생각을 그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걸 떠나서 사물들까지 남의 생각을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구나 해서 굉장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자신의 취미를 좀 확장시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재밌네요. 조건이 좋네요. 여러 가지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남들과 다른 좀 나만의 어떤 독특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잘 강조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다른 이력이 있다면 이걸 감추는 사람이 많아요. 가령 나는 미술을 전공했어. 근데 그냥 이런 쪽에 그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뭐 기획 쪽으로 해요. 미술을 전공한 친구가. 그러면은 아, 이 미술 전공한 게 이게 좀 약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획 전공하는 쪽엔 다 비슷한 애들이 오기 때문에 미술 전공이 굉장히 색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다른 거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좀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기획을 할 때도 사건이나 상황들을 분석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끌어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자신이 한 좀 다른 경험. 아, 이거는 좀 원래 본류와 떨어진 다른 경험이니까 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 난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런 부분에 응용하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메이커 디퍼런트라는 거죠. 다른 점을 계속 만드는 것이 다른 경험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어떤 소재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보여주셔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예.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이력이 네네. 될 수가 있겠군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떤 이력이 오늘 예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가령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가령 응원단 같은 응원단. 거 응원단 할 수 예. 있잖아요. 응원단 같은 거라면은 뭐 일단 첫 번째 어떤 운동 우리 학교의 운동 경기에 대해서 운동 선수들이 일단 주인공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운동 선수가 아니면은 이 경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응원단이 그 다음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응원단 활동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 체육 경기가 있었을 때 내가 뭘 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저는 응원단이 잘 그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이 막대 탁탁 소리나는 막대 있죠. 그거 준비를 담당했었습니다. 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체육 대회를 했을 때 내가 거기서 선수로 뛰어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응원단을 해가지고 전교생의 시선을 사로잡았거나 네. 이래야지 뭔가 쓸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보자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 결국 내가 이거를 늦게 준비해가지고 이쪽에서 못해가지고 그 책임의 소중함을 느낀 계기가 되었다라는 식의 좀 어쨌든 하나에 대해서 다른 경험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씨 뭐 응원단 딱까리 아니야 이걸 뭐 굳이 얘기해 예. 이게 숨길 경험이 아니라 아하. 그런 경험들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보면 참 소중하지 않은 경험이나 이력은 맞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요. 서리 씨는 여기에 좀 부합하는 어떤 경험이나 이력 있을까요? 좀 특이하다고 하면은 제가 작은 방송사에서 네. 예술 토크를 진행을 맡아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좀 특이하고 그리고 기업 홍보 나레이션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영상, 기업 홍보 영상의 나레이션. 네네. 그게 좀 특이한 이력인 것 같아요. 네. 이 소스를 가지고 멋진 요리로 만들어주세요, 셰프님. 15분 주십시오. 네. 15분 안에. 네. 네, 일단 이거 자체는 이미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대학생 주제에 어떤 아무리 조그만 방송이지만 방송에서 그쵸.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 이 친구는 리더십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뭐 어떤 진행 정리하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서 더 보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거 했을 때 있었던 좀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라고 되게 뻔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내가 문제점이고 보완점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마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할 것이다 를 느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느낀 점만 좀 보완하시면 뭐 이력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래요. 아주 여러 가지로 자소서를 풍부하게 네.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쵸. 면접이라고 해서 무조건 딱딱하게 대답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 남학생들 일부러 단합과 말투 사용하고 막 그러던데. 네. 여학생도 단합과를 사용해서요. 긴장하니까. 네, 좀 부드러운 말투 사용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닙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네. 잊으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잊으십시오. 잊으십시오. 이런 거라니까. 근데 사실은요. 뭐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를 하자 보면은 보통 이렇게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요. 뒷말이, 꼬리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해야지 단합가로 끝나지 딱 명료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군대식 문화로 딱딱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똑부러지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게 너무나 어색해가지고 이즈쇼 같은 게 나온 경향이면 이건 안 되잖아요. 어색한 대화가 돼버리는 네. 거니까 그게 너무 어색하면 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얘기를 그냥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좀 대화를 하는데 약간 위더른과 대화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되는 거지 그거를 뭐 긴장해가지고 그쵸. 팔 이렇게 돼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면접관은 긴장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 어색한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 내가 좀 편안하게 해야겠다라고 막 하시면은 네. 분위기를 좀 이렇게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표정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면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